희망해가지고 개망해가지고 빵딸이 돼가지고 빵딸이에서 한 달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바로 스푼 라디오로 도망가 버렸죠? 시영님 1배신가요 지금? 아 아 예 수고하세요. 아우씨 시끄러워. 아우씨 시끄러워 죽겠네. 아 마이크 존나 크네. 아 시끄러워 죽겠는데 이걸 왜 자꾸 듣고 있어요? 소리가 거의 입에 넣고 부르시긴 하네요. 아 그게 아니라 마이크 세팅을 저딴 식으로 했으면 좀 줄이든가 해야지. 남이 지금 채팅창에서 피드백 해주고 있는데 지 혼자서 계속 부르고 자빠졌네. 아 승질나네 오자마자. 선생님 오셨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 미안합니다. 노래 피드백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예 피드백은 해드릴게요. 제 일단 취향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 피드백도 주제 파악이 되셔야 되지 않나요? 예. 아무한테나 예. 받지 않는다. 아무한테나 그래서 그런 게 방장님은 네네. 뭐 하시는 분이길래 남의 노래를 피드백을 해주시는지. 저는 노래를 배우진 않았고 예. 좋아하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방구석 임진모네요. 그렇죠. 예. 아. 방구석은 아니고 예. 그냥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십니까? 너무 예의 있게 나오시니까 제가 뭐 말을 못 하겠네요. 좋은 취지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아 좋은 취지. 그냥 방장님이 그러면은 천사 버전으로 해주시고 제가 악마 버전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죠. 이모티콘 노래 몰랑님 일단 저 그럼 저 심사위원으로 올랐으니까 노래 몰랑님 한번 올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몰랑님. 네. 저는 원래 씨발이란 소리 안 하는데 아. 님 노래를 듣고 바로 그냥 예 씨발 소리가 나왔어요. 예. 마이크가 커요? 아 큰 것도 큰 건데. 듣기가 네. 싫어요. 예. 아, 진짜요? 뭐 확성기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네. 아주 듣기 싫었어요. 소리 줄이면 안 되나? 소리 줄이면 안 돼요? 아니, 님이 좀 마이크를 줄이시면 안 돼요? 마이크 완전 줄였는데. 그래도 마이크가 크네요. 그럼 마이크를 뗄까? 여기서 말하면요? 그냥 노래 안 하시는 거 어떨까요? 그냥 거실에서 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현관문 닫고 복도에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편의점 가서. 그 혹시 그 문방구에서 뽑은 건가요? 희무님. 아닌데 이거 죄송한데 편의점 뽑는데. 드립은 좀 족 같은 드립 아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조금 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래 이거 뭐? 뭐라고요? 들려요? 닥치세요. 피드백 받으러 왔는데 뭐라 하면 어떡해요? 아 피드백이요? 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음질이 안 좋아요? 네, 피드백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피드백보다는 샌드백에다 넣어가지고 마동석 마냥 그냥 주먹으로 쳐 패버리고 싶네요. 악인 좀 못 보셨나요? 진짜 겁나 뭐라네. 아 죄송합니다. 예. 겁나 뭐라 많이 화나셨나요? 아니요. 장난을 안 해. 장난이 장난. 에이 두립 개새끼야. 눈에 힘 푸세요. 예예예. 예, 예. 자 노래 드립입니다. 피드백 해줄 거예요. 예예예 예, 예. 피드백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드릴까? 그러면 예. 부르지. 예예. 알겠습니다. 예. 아우 듣기 싫어. 아이씨.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해요. 아니 제 머릿속에서 잡음이 나와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아우 씨. 듣기 싫어. 참으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노래하세요. 죄송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부른 거예요, 이거? 예, 듣고 있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예, 계속 불러 주세요. 아 나. 미안합니다. 아이 지금 머릿속에서 예전에 안 좋았던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미안합니다. 몰랑 님. 네.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네. 예. 오, 괜찮은데? 그때로 우리 되돌려 볼 수 없는 그 얘기
상처가 깊어 남을 수 없으니 떠나고. 와 잘한다. 아니 근데 좀만 더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잘하세요. 잘하신. 아 이 정도면 잘하셨어요. 아까보다 더 나아요. 네 좀 예, 예. 많이 떨어져서 부르신 것 같아요 아까보다. 예예 예, 아주 괜찮은데 괜찮네요. 네 코트님 먼저 피드백 하실래요? 아니 저는 근데 잘하는 사람을 굳이 저는 이제 욕하지 않아요. 아 그 욕을 저... 하라는 말 그 말이 아니라 예. 이제 뭐 취, 뭐 본인이 들었을 때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불렀으면 더 좋았겠다 뭐 저쨌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원한 거죠. 불후의 명곡 나왔나요? 죄송한데. 네? 아니 노래 피드백 그냥 괜찮았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거 씨팔 뭐 얼마나 저기를 해야 돼요. 예? 네? 아니 피드백을 뭐 악마 뭐 아니 뭐 내가 뭐 윤무부 교수야? 저희 예? 논문 쓸까요? 여기까지 하겠다고요. 아, 왜 자꾸 주저리 그렇게 말씀이 많으실까? 고음이 안 나와서 피드백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고음 괜찮았어요. 다 찢겨져버린 사이. 어이 듣기 싫어. 이런 씨 새끼가 어떤 새끼야? 뒤질래요? 제가 제대로 하면 훨씬 아, 잘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이에 자아가 있어가지고. 아 개새끼가 미러링 하네. 아 그래 아무튼 뭐 잘 들었고요. 제가 노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발성 면에서 아주 완벽한 소리를 들으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실 텐데 제 노래 들을 땐 다리 꽉 오므리고 음낭을 딱 오므려 주세요. 아시겠죠? 예. 음낭이 네,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예. 아시겠죠? 네, 알겠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그 제 노래를 들으실 때는 그 이어폰으로 이렇게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혹시 5.1 채널 쓰시는 분 없으신가요? 아, 그냥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나는 어쩌면 좋아. 여기까지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잘 부르신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 해보고 저는 또 이제 다음 또 공연을 가야 될 것 같네요. 예. 조건은 후려하지 마세요. 너무 조건 소리였고 조금 덜 조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안녕하세요. 나우 씨. 예, 반갑습니다. 왔네요. 네, 왜요? 아, 네. 코트 님이신 것 같아요. 아, 제아의 고수가 나타나서 다들 겁을 먹으셨나요? 잠깐만. 아니, 코트 님 아니잖아요. 예. 이거 맞아요. 그렇죠. 예. 방심은 아니, 잠깐만. 숨은 고수가 나타나면 예, 다들 코트님 이렇게 방송 보면 되죠. 아프리카 지금 들어가서. 예. 코트 님. 원투 님. 아, 잠깐만. 잠깐만. 안녕하세요. 예, 예. 사실은 원래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데인데 예. 사실은 이제 코트님 된장찌개를 보고 나서 지금 실력자를 구하고 스푼 안에서 지금 캐스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스푼 라디오 하신다고요? 예예. 예. 아 숟가락 지금 방송 중이신 거예요? 아 퍼프? 숟가락 BJ이시구나. 아니 원래는 아프리카 안 돼요? 했었어요. 원래는 아프리카를 했었다가 아프리카를 한 5년 정도 하다가 망해가지고. 아 망한 게 아니고 존망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아프리카를 5년 개망해가지고 빵다리 돼가지고 빵다리에서 한 달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바로 스푼 라디오로 도망가버렸죠? 아니 나얼 씨 그냥 런했죠? 아 나얼 씨 보이는 라디오 하다가 안 보여버렸죠? 개망해버렸죠? 내려도 돼요? 빵다리가 쭈? 내려버려도 돼요? 죄송합니다. 예. 꾸꾸까까. 아, 그 죄송한데 그 그게 아니고 예. 아프리카에서 5년 빵다리 됐쭈? 아. 5년 했는데 빵다리 돼 버렸쭈? 아, 형이 왜 그러시는 거냐고. 방송 장비 그냥 중고 나라에 팔아 버렸쭈? 나 진짜로. 아니, 5년 했는데 몇 달이었어요? UFO 네? 마이크 그냥 중고 나라에 넘겼쭈?
잠깐 내릴게요. 잠깐만요. 아 진짜 이거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왜냐면 내가 원래 이제 코트님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말씀 잘하시고 그런데 둘이 아니, 너무, 개새끼야. 드립들이 개새끼야. 예. 알겠습니다. 예. 드립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까는 거에 대한 너무 방어 기제가 심하시네. 아니고 그러니까 숟가락이나 붙잡고 있죠? 일방통행 하시니까. 예. 예. 마이크 대신 숟가락 잡고 있죠? 아. 알았어. 죄송해요. 진짜 장난이에요. 안 할게. 아니, 안 할게. 너무 존경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망가뜨리신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아, 보거든요. 저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방송용이죠. 어찌 보면은 보고 있어요? 방송용 인성이죠. 예. 형님. 예. 근데 저는 형님이 정말 말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말빨을 그, 어떻게 배울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튜브에서 5년 했는데 안 됐으면 그냥 접어. 코코카카. 접어. 어떻게든지 숟가락 쳐잡아가지고 품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품바야 뭐야? 아, 내가 뭔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이분이랑 내가 말을. 아, 알았어. 진짜 안 할게요. 진짜 안 놀릴게요. 쏘리, 죄송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일단 채팅창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우리 콧바지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몇 명 보고 있어요? 예? 몇 명 보고 있어요? 저 방송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캐스트로 올린 접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새끼야. 접으란 말이야. 왜 그거 브로드캐스트 자켓을 해보려고 봐라 그래. 어? 그 님 인생에 어떤 도약의 발판으로 인터넷 방송을 삼지 마시고. 혹시 형님 1빗인가요 지금? 아. 아 예 수고하세요. 아, 우리 서수길 대표님 팝이 주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사람을 까. 네 죄송한데 서수길 대표님이 님 말을. 네네. 그쵸 안 들어줄 거 뻔하니까 예. 말하는 거예요. 6,900명 보는 앞에서 서수길 사장님 입장에서는 님은 이제 절대적으로 예 이제 서수길 사장님 속마음은 그렇죠. 아 거시 트래픽 낭비하는 빵따리 새끼. 아 거시 팔 아프리카를 돌아오셨으니까 네네 이거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단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단점이요? 시원하게 어. 아프리카 단점 유럽이 더 좋아요. 존나 소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네 소신있게 존나 고였어. 신입 BJ들이 성장하기 너무 힘든 구조로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그치, 진짜 맞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제가 사실은요 MC 겸 개그맨 지망생이에요. 그래갖고 최군님한테도 뭐 빌부터 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남수님한테도 한번 부탁을 드려봤는데 다 빠구마냐거든요. 그치 왜 그러냐면은 예예 남자 BJ들이 남자 BJ들한테 쪽지 받는 게 사실 좀 꺼려지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모기가 아니고요. 예, 모기가 아니고 MC 접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예. 아, 예. 개그맨 지망생입니다. 사실은 최국님 방송에 들어가서 개그맨 제가... 개그 한번 보여 주세요. 개그 지망생이면 와, 이렇게 또 이렇게 간다고요? 개그 하나 보여 주세요. 아프리카 BJ 로이조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예예 예. 예, 예. 로이드를 살짝 따라해보니까 재미없으면 재미없다라고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데뷔전 어우 재미없어! 그만해! 로이조! 근데 형님 근데 형님 아 저 이게 아브라비제 로이조입니다. 야 스무사잖냐. 야 저 15진이다. 야 15진 부분 아니냐. 야 코트야 15진이다. 야 이거 언제 형님, 쪽이야? 최군인데요? 로이조를 따라하는데 창군을 따라하네. 진짜 감이 없네. 그러니까 왜 망했는지 다 망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는 거야. 본인 혼자 달리실 거면 답답하니까 마이크에다 바람 불어버리네. 아니 본인 혼자 달리실 거면 약발방 왜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마이크에다 염력 쓰세요? 제 피드백을 좀 들으세요. 아니 미치겠는 게 학고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 잠깐만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예. 혼자 달리실 거면 혼자 이야기하실 거면 티키타카를 하는 부분인데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를 뽑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원투라는 DJ를 알리는 건데 DJ가 뭐야? 언제적 DJ? 어? Deep in the night 어? I'm looking for the funk 할 거예요? 이런 개새끼 어? 언제적 DJ야? 아 내가 코트님을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고 진짜 지금 내가 다 받아주는 건데 아 이걸 모르네. 5년을 해놓고 이걸 왜 모르지? 자기 주장이 너무 확고해. 이게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아. 저기 우리 그 코트님은 약발방 하시면 보통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몇 분 정도? 일단 지금 7,000명 됐어요. 7,000 달이 됐어요. 님이랑 얘기하다가. 시간 말고 시간이 몇 분 정도 되면 딱 나가세요.
아, 뭐 언제 하고 언제 안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뭔 인터뷰야? 조영구야, 뭐야? 고용구예요. 예. MC 지망생이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깔짝깔짝이라도. MC 지망생이면 차라리 니마, 자키, 그렇지. 리포터를 도전을 하세요. 그게 나아요. 아, 일단 님 인터넷에서 토콘 같은 데서 깔짝깔짝 거려봤자 님 아무런 그 저기 스펙이 안 쌓여요. 아니 알겠죠? 근데 이게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근데 혹시 노래 한 번만 불러주실까? 여기 저기 토큰이나 갑자기 그런 데서. 노래하라고? 예, 네, 그렇죠. 이런 엿 같은 토큰 진행은 하려면 여기다 어디서 노래를 배운 거야? 네, 노래 하나만 아니 이거 불러주시면 이런 한번. 숟가락식 진행 방법 어디서 배운 거입니까? 아니 뭐 노래를 시켜. 아니 노래 코트라고 안 하는데 해. 노래 안 노래하면 해요. 말이고, 예, 노래하면 코트고, 예, 그러기 때문에 개 같은 MC. 야, 합동 개 뮤지컬 같은 진행 무기를 뭐야? 들을까 말 아니, 들었지. 진짜 존나 웃기게. 그러니까 하. 어떻게 정말 그 뭐라 인위적이야.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민심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예, 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진부해.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진행 저 방식을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창명식 진행이에요. 아, 그래요? 지시 네. 청년들 알아요? 죄송합니다. 네. 진행 방식을 좀 바꿔봐요. 아, 진행 방식이요? 예. 아, 죄송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아, 미안해요. 제가 18살인데 여기 어우, 뭐 식상해. 합동 씨 올렸거든요? 응? 왜? 말씀하세요. 말씀 못하신 내릴게요, 그냥. 아봉이 개싸게. 어우, 고리타분해. 그, 방장님. 예. 진행하실 때,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아, 진짜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 좋아요.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예. 그런 거를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톤으로 하시면 되죠. 나 진짜 원래 MC가 월급이 되고 싶으세요? 많아요, 원래도. 아니, 진짜. 니마, 진짜 MC가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 저는 MC, 네네, MC 겸 개그맨 지원. 그러니까 13살 때부터 이걸 꿈꿔와서. 아니 근데 개그하라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로이즈입니다 아야 15주지 아니야 코트야 아이 좋다 근데 아이 그런 스무시 것까지 아니야 아니야 연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연구를 되게 많이 아 했었고. 그 무슨 이게 연구야 이 사람아 연구 아니야 지금 그거는 채팅창 보고 있는 거 중계방인가? 아, 죄송합니다. 중계방인가? 진짜 아, 진짜. 채팅창 아 중계방 나는 보고 이런 있는데.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 사실은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은 내가 키크가 사람이 없대. 착하고 사람이 아, 선한데 키크가 능력이 없는 없대. 거야. 능력이. 아니, 코트 형님. 사실 여러분들 예체능이라는 것은 MC도 예체능에 포함되거든요. 키크가 BJ도 마찬가지야. 없다니까. 근데 이게 착한데 사람이 능력이 없어. 근데 안 되는 꿈을 계속 붙잡고 있어. 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래 보여. 형님, 저할일 있으니까 이제 나가시면 되고. 아니, 아니야. 근데 니마. 니마라고 하지 마시고, 예,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요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뭐야! 아! 미안한데 저는 인기 높고 뭐야 몸통 이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봐요. 니마 아 니마라고 하지 마시고 아 니마 그 강을 건너기라고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제가 아니 죄송한데 중계방 너무 더럽게 뭐야 와 돌겠다 니마 예. 정말로 죄송한데 시청자 다 빠지고 있어요. 아 진짜 그런 추임새, 뉘앙스 이런 것들을 싹다 뜯어 고쳐야 돼요, 니마. 코트 형님, 제가 예. 너무 민심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거 계속 있으실 거예요? 아, 나 지금 내가 다욕 처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욕 빠지듯 느낌인데 정기님 좀 불러줘요. 아, 진짜로. 정기님이 있어야 욕을 살릴 수 있을 것몇 같은데. 살이에요, 방장님? 아까 18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원래 18살. 30대 같은 18살입니다. 아, 18살이면 그래도, 아이, 야, 얘들아, 18살이면 그래도 괜찮아. 18살이면 그래도 할만하다. 난너한 24, 25 먹은 줄 알았다. 저 외모상 목소리상 30대 같은 소리를 많이 들어갔고. 예. 18살인 거 치고는 말 잘한다. 갑자기요? 18살 치고는 너 잘하는 거야. 귀여운 옛날에 목소리 너무 파투라고 좋은데? 있었어. 파투. 예. 오미자? 그냥 뭐요? 파투 오미자? 그냥 오미자? 오메자. 오미자만 뒤지게 다렸는데 예. 파토보다 진행 잘하네. 아, 감사합니다. 네. 구라야. 아, 예, 감사합니다. 구라라고 구라. 아, 알아요. 예. 파토가 더 잘해. 아, 여보세요? 예. 안 들리는데? 아, 여보세요? 그래요. 귀엽네. 우리 그 코트 형님이 들어오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기 사람들 왜 말이 없습니까? 코코카카.
코트님 나가면 방 조용해진다라는 중계방에서 그런 채팅 올라오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조용해져. 너의 그 진행은 이미 나에게 잠식돼 버렸어. 나가세요. 이제 분량 뽑으셨잖아. 아니 나 알잖아요. 그 분량 다 뽑으셨잖아요. 아니 네가 왜 방송에 대한 그 재미에 대한 강박을 가져? 어? 분량 다 뽑으셨는데 아니 편집자가 다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새끼 진짜 지가 아니, 유튜브 각을 보네. 아니 나는 유튜브 각 안 뽑혀도 돼. 이미 오늘 유튜브 각은 많이 잡았어. 아 그래요? 그래. 아니 그 하봉 씨 나가세요. 코트 없으면 안 되면 코트 씨 방송을 보러 가세요. 아 이 속 좁은 새끼 봐. 이 새끼 너무 속 좁아가지고 5년 동안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죠. 아니 그냥 내려도 같아요. 그냥 나는 더 이상 올려주는 게 아니고 알아서 본인 나가야겠다.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진짜 아니, MC가 진짜 MC가 되고 싶으세요? 원래도. 아니 니마 진짜. 니마 진짜 MC가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 저는 MC 네네 MC 형 개그맨 그니까 13살 때부터 이걸 꿈꿔와서 아니 근데 개그하라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프리카 루이 좀 주다 아야 15주지 아니야 코트야 아이 좋다 아이 스무스 아니야